술자리에서는 여자가 있어야 분위기가 살지 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화되고 취한 척 제 허리를 만지는 그런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단에선 교수는 여자가 순결하지 않으면 못 쓴다. 남자가 이 나이 먹도록 여자 한 명 못 따먹고 뭐 했냐라는 말을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의 단톡방 성희롱 대화 때문에 제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피해에 대한 고백들이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게시판 아니면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 많은 사람들이 너가 원인을 제공했지 않느냐,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많이 말해왔습니다. 모두는 과연 누구이고 그 말이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한 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대학 내에 새로운 문화의 시작점을 만들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허들링을 통해 더 큰 물결을 일으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